서울의 그 평균 매매 거래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 4월부터는 평균 매매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한 10억이 넘어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서울시 통계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상승 폭이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래 금액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거래 현황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이거든요.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도 되고 비중도 높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잖아요. 결국 그 좁다라는 거는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넓힐 수 있는 거는 대출의 규모를 넓혀준다든지, 아니면은 취득에 대한 장벽을 낮춰준다든지, 또는 경제 상황이 좋아서 내 소득이 올라가든지 그런 상황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은 DSR 우회라는 것을 좀 차단을 하면서 40년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생각보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소위 말하는 가격에 약간의 저항선에 좀 부딪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만 바라보던 그런 수요들이 수도권으로 상당 부분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 이전 수요들 보면은 인구수도 서울이 1000만이 깨진 지가 꽤 됐고요. 그럼 서울에 있는 소득을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주택 가격들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교통, 인구, 소득, 뭐 구매력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지금 서울 외적으로 수도권의 지역 그 생산력들을 본다라면 서울보다 높은 곳들이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앞으로 뭐 용인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판교 이런 지역들이 지역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의 뭐 지역별로 제가 이게 폄하 말은 아니겠지만 뭐 노도강이나 또는 금강구 뭐 신림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주 중심이잖아요. 주택 중심.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좀 적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집값이나 광화문 일대, 여의도 있는 일대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득이 올라가고 그 소득을 통해서 집을 사고 거기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그 소득을 통해서 집을 사는데, 아직 그 주택 중심에 있는 지역들은 집값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벤츠라는 고급 브랜드 차가 있지만 그 뭐 소위 말하는 C클래스라는 브랜드 그 모델이 있거든요. 그 가격은 좀 저렴해요. 근데 뭐 현대차가 있지만 고급 브랜드 뭐 제네시스의 G90이라는 차는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주요 지역에 있는 곳 외적으로 외곽 쪽에 있는 곳은 경기도의 주요 지역보다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낮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서울은 무조건 지역의 최우선 지역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앞으로는 어려워요. 예. 어제도 뉴스 보니까 동탄에서 수서까지 가는데 20분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가깝더라고요. 단순히 교통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근데 그 교통 가격이 왕복을 했을 때 한 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20일 출근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고 240만 원에 10년 타야 2,400이거든요. 뭐 물론 오를 겁니다. 그거 대비했을 때 교통하고 주택 가격하고 또 환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가격선 같은 경우를 잘 고려를 해보면은 동탄에 20억이 왜 서울보다 비싸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서울의 주요 지역이 아닌 사람들만의 그 서울의 공식에 아직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그 제가 알고 있는 뭐 제 주관이 100% 맞지 않겠지만 서울의 주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서울 외곽보다 분당이 좋아? 서울 외곽이 좋아? 판교가 좋아? 서울이 좋아? 광교가 좋아? 서울이 좋아? 과천이 좋아? 서울이 좋아? 이런 비교를 많이 하는데 상당 그 소위 말하는 마용성, 강남 3구 외쪽은 서열이 벌써 약간 뒤바뀐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주의를 하시고 무조건 뭐 정비 사업이다, 투자다 하시고 하실 때 고민을 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서울 그거에 꼭 빠질 필요는 없다. 생각은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역들의 그 분양권이나 청약 시장들이 왜 인기가 많냐라고 본다라면은 뭐 주택을 투기하는 그뭐 지역이라고 분류를 하죠. 용산, 서초, 강남, 송파 뭐 여기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